방글아, 책 다 읽었어? 응. 나 심심해. 그래? 뭐 비디오 틀어줄까? 그것도 지겨워. 그럼 풍선 아트 할래? 풍선 다 썼어. 놀이터 갈까? 응. 그래. 가자. 아빠 빨리 와. 알았어. 자시 스토리님, 언제 시간 한번 내주실 수 있습니까? 아이, 리터의 사람 왜 이렇게 날 못 만나서 안달이야. 아빠, 나 심심해 죽겠다고. 요리 만들까? 방금 해 먹었잖아. 그럼, 뭐 할까? 몰라. 놀이터 갈래? 빨리 가자! 잠깐만. 신나. 예예, 아이, 우성 어머니, 예, 접니다. 저희 육아품 아시터 지금 잠시 비었는데. 예, 지금 좀 와주시겠습니까? 예예, 예. 메리코, 다 외웠어? 아니, 그래도 많이 외웠어. 아이고, 싸부. 아이고. 방글아, 민호야, 우리 그네 타자. 응. 앉으시죠. 아이고. 방학 언제 끝납니까?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? 이 날씨에 계속 놀이터에 나올 수도 없고 이 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체험학습 신청이나 같이 하시죠? 방학 중에 둘러봐야 될 것들 학교 홈페이지 떴습니다. 아니, 그거 종류 엄청 많던데 그거 다 가야 됩니까? 거기라도 가야 시간을 때우겠죠. 학교 갈 때가 편했네요. 아니, 또 삼시세끼는 어떻게 합니까?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. 그 종류나 심플하면요. 그 요구사항이 얼마나 버라이어티하신지. 그 방학 없애자고 교육청에 건의 한번 해볼까요? 어허, 그 동심에 초치는 말씀 삼가시고요. 자유시간이 그리운 주부의 절규라 생각하십시오. 아빠! 왜 벌써 와? 재미없어. 너무 더워. 우리 심심해. 놀아줘.